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말씀.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량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베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드디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지기 전에 그것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셨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에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장면은 실제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은 참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목격을 했고 그 목격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들이 소설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일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사가 우연히 한 행동 같지만 그것은 병사가 우연히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것은 그들은 자기들의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시신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보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몰약에 침략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의 장례의 풍속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후의 장례에 대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라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과정까지 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부터 다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과 또 죽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는 고백하거나 말하는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다 주어가 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다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원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포기하셨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값진 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이러한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 값진 진주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누구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루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해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들은 다 성경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 사실을 넘어 어려운 순간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점이 바로
바로 예수님의 더 대단한 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드가 큐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전도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저는 제 자신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깊이 제 자신을 좀 살펴본다면 제 삶을 위해서 내가 세워놓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생각이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목표이자 종착역은 정말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인생에 뭐 목표한 것들 또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장사하신 이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